당정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소재와 부품 또 장비 산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정인아 기자. 네, 정인아입니다. 당정청이 이 소재와 부품 장비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다음 달 초에 제출하기로 했다고요. 네,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가 오늘 처음 열렸는데요. 오늘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우선 대책위는 소재부품특별법에 장비 분야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9월 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또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. 해외 기업 인수합병의 법인세 세액 공제,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,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각종 이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. 네, 이달 안에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 총 1조 6,578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에 기술개발 재원 등이 반영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및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정인아입니다.